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저 혼자 다육이 분갈이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육이 분갈이 영상은 안 올린 것 같아요. 사실 분갈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안 올리고 싶지만 그래도 분갈이 다육이는 처음인 것 같아서 다육이를 올리려고 합니다. 혼자서 하다가 지금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독약에 일단, 이렇게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한 거를 갖다가 일단 다 털어내요. 마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 올 때, 오스트리아에서 입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프랑스 루이 황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옷을 프랑스 옷으로 다 갈아입듯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다 갈아입혀요. 수돗물에 유한낙수를 10방울 정도 넣고요. 이게 약 2리터 약간 안될 텐데 한 뚜껑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테린도 약간 넣어요. 그리고 소주를 넣거든요. 아, 내 소주 큰 거. 아, 개봉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조금만 넣을게요. 어우, 너무 많이 넣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흙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소독합니다. 그리고 약간 뿌리를 잘라요. 소독한 가위로 뿌리를 적당히 원하는 길이, 그러니까 화분이 너무 밑바닥까지 올것 같은 그 정도만 살짝 자르고요. 이렇게 냈다가 화분에 깔망을 깔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에는 오로지 미리 마사토. 세척된 가위로 얘를 자르고요. 적당히 잘랐어요. 지금 이만큼 잘랐거든요. 가위로. 그리고 화분에 이렇게 밑에 깔망을 깔고요. 그다음 전에는 이렇게 작은 미림 마사토로만 했어요. 키웠는데 전에 키우던 게 이거 2008년도부터 키우던 거 제일 첫 번째 아이고요. 그다음에 새끼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6개월 이상 물안 줬는데도 살아남은 애들만 살아남아 있고요. 2008년도에 구입했던 것들은 그다음에는 요거를 여기가 어울릴까? 여기가 어울릴까? 여기가 어울릴까? 여기가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 중립 마사토로 밑에 다 깔고요. 그 얘를 들면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저는 미림 마사토로만 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저기 흙하고 뭐 섞으래요. 근데 그렇게 키워서 왔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흙이라는 게 따로 전에 최초로 96년도쯤인가는 남편이랑 같이 산에 가서 흙을 퍼봤는데요. 개미들 따라와가지고 그때 고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샀어요. 다 사서 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안 키우다가 다시 지금 키우는데요. 얘를 갖다가 이제 지금 단순화 시키려고요. 원해상토 1대 펄라이트 1로 해서 중간에 얘를 심고 조금 섞겠습니다. 펄라이트 1대 상토 1, 원예 상토 1로 섞은 거를 갖다가 중간에 넣고요.
그리고 그 중립 마사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잠시 중단할게요. 네, 이제 세척 마사토를 다 깔았어요. 네. 요거는 우연히 일단 사놨는데 요번에 그 요거 다육이 심을 때 아주 편하고 좋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물을 사실 저는 정확하게 배운 건 아니니까 제걸 따라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단 똑같아요. 그 관엽식물처럼 세번 물줍니다. 요거 살짝 잡아서 그렇다고 얘는 뽑아 올리진 않고요. 예, 얘는 살짝 올려가지고 살짝 잡고만 있고 물주고 근데 그거를 무려 세 번, 네, 합니다. 그리고 분갈이 다육이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